주간뉴스 영상에 후원해주신 수인님, 아무개님, 수능 아이돌 영상에 후원해주신 수인님, 뮤직뱅크인 칠레 영상에 후원해주신 수인님, 다운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두유람입니다. 작년 11월 약 42만원에 달하던 하이브의 주식은 최근 약 13만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원인은 방탄소년단의 군입대이죠. 하이브에서 방탄소년단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65%라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하이브는 2022 하이브 브리핑에서 자신들의 성장 동력은 아미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감성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그럼에도 하이브는 국내 다른 엔터들보다 월등히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엔터사들 주식의 가치는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의 가치로 평가되는데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개인 활동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처럼 앨범을 냈다 하면 초동 100만 장 이상을 팔아버리는 밀리언셀러 보이그룹들을 보유하고 있죠. 프로미스나인, 르세라핌, 뉴진스 같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도 모두 하이브 소속인데요. 거기에 작년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처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며 미국 매니지먼트 업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도 했죠. 이 회사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돈이 무려 약 1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브가 이처럼 커질 수 있었던 건 최근 하이브 브리핑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방탄소년단과 아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의 힘.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매력과 실력을 갖춘 멤버들과 메시지가 담긴 음악의 힘이 가장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이를 보여준 콘텐츠들이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부터 일기, 연습 등의 영상 콘텐츠들을 올리는 것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점점 바빠지는 스케줄에서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스케줄 중 3분의 1 이상은 꼭 팬 콘텐츠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도록 했죠.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 맏형진은 회사의 이런 방침을 이야기하며 똑똑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요. 데뷔 전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유튜브를 타고 많은 해외 팬들에게 전해지며 방탄소년단이 지금의 위치까지 커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영상으로 소통하는 방침이 있었던 것은 하이브의 의장인 방시혁이 일찍부터 영상 콘텐츠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방시혁 대표는 빅히트를 만들기 이전 JYP에서 박진영과 함께 일했었습니다. JYP의 공동 창업주이자 수석 프로듀서로 지내며 원더걸스의 성공도 함께 지켜봤는데요. 원더걸스의 텔미는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경찰, 스님, 군인, 교사 등 직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춤을 따라 추는 UCC 영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요즘 아이돌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챌린지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성공을 옆에서 지켜봤으니 영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시혁 대표의 덕후 기질은 팬 콘텐츠의 제작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방시혁 대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엄청난 오타쿠입니다. 자신의 트윗에 애니메이션 은혼 주인공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괴물의 아이, 하이큐,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바라카몬 등 보통 잘 알지 못하는 일본 만화들을 추천하기도 했었죠. 방시혁 본인이 엄청난 덕후이다 보니 덕후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빅히트가 직원이 10명 남짓한 작은 연예기획사일 때부터 영상 콘텐츠 전문팀을 만들어두었던 것입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매력과 실력을 전세계의 아미들에게 전할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었는데요. 그 결과 방탄소년단은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그룹이 되었죠. 걸그룹과 확장. 방탄소년단과 함께 엄청난 성장을 이룬 빅히트는 그 다음도 생각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 약 6년 만에 데뷔한 보이그룹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까지 성공시켰으니 성공한 걸그룹도 만들고 싶어지겠죠. 사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전에 걸그룹을 데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소스뮤직과 합작하여 만든 걸그룹 글램인데요. 하지만 멤버 한 명이 뉴스 사회면에 나올 만한 엄청난 일을 벌이고 해체되는 대실패를 맛봐야 했죠. 두 회사가 합작하여 걸그룹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두 회사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스뮤직의 소성진 대표도 JYP의 매니저 출신이어서 방시혁 대표와 친분이 있었는데요. 빅히트가 사옥을 확장해서 운영 중이던 곳에 소스뮤직의 사옥이 들어선 것이었죠. 글램은 망했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가깝게 지내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소스뮤직에서 여자친구가 데뷔하고 옮긴 사옥도 당시 빅히트 사옥과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시혁이 여자친구를 응원하는 트위터를 올리기도 하고 빅히트에서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었다는데요. 이후 2019년 소스뮤직을 빅히트가 인수하며 방시혁 대표는 여자친구 애플, 마고의 타
타이틀곡 작곡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활동 종료를 시켜버렸지만요. 걸그룹을 운영하기 위해 소스뮤직을 인수하고 SM의 비주얼 디렉터인 미니진 이사까지 영입하며 빅히트는 본격적인 걸그룹 제작을 준비합니다. 빅히트, 소스뮤직, 미니진이 협력하여 단 하나의 걸그룹을 만들 계획이었죠.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걸그룹 데뷔 계획이 미뤄지게 된 것인데요. 이 시점에 미니진과 소스뮤직이 생각하는 걸그룹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르세라핌의 데뷔 과정과 뉴진스의 데뷔 과정을 보면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르세라핌을 보면 방탄소년단의 데뷔 과정을 보는 것 같은데요. 하드코어한 연습 시스템과 안무,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로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으로 성공시켰던 아이돌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반면 뉴진스는 미니진이 어두워라는 레이블을 따로 설립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녀다운 감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트레이닝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돌들이 지키며 시스템화되어 있던 것들을 깨면서 말이죠. 과정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르세라핌과 뉴진스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엔터사가 맞나? 빅히트의 확장은 걸그룹에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CJENM과 합작하여 빌리프랩을 설립하고 2020년에는 플레디스를 인수, 2021년에는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까지 플렉스해버리며 지금의 엄청난 K-POP 그룹들 및 해외 아티스트들을 보유한 하이브가 완성된 것이죠. 하지만 하이브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연예 기획사들을 인수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K-POP 플랫폼 위버스이죠. 디즈니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텐츠 IP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IP란 마블, 스타워즈와 같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적 확산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지식재산권 묶음입니다. 디즈니에서는 콘텐츠 IP를 활용해 자체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브도 K-POP과 관련된 모든 IP를 한 곳으로 모은 K-POP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한 것이었죠. 이를 위해 위버스도 만들고 V라이브도 하이브로 가져와 팬들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가 완성되었는데요.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속 아이돌들이 나오는 게임, 소속 아이돌들과 연계되는 오리지널 스토리, NFT 사업 등 연예 기획사가 하지 않는 사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팬들의 불만이 많죠. 가장 큰 불만은 하이브가 연예 기획사의 원래 목적인 아티스트의 케어나 대우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팬들을 돈으로만 보고 아티스트도 팬들도 원하지 않는 콘텐츠들을 판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하이브는 웹툰, 웹소설화를 반대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1년 넘게 설득했다는 것이 전해지며 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원하는 것은 서로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들이지 게임, 소설, 만화와 같은 화보의 콘텐츠가 아닌데요. 정작 보고 싶은 것은 국내 방송 출연이나 방탄소년단의 데뷔 초처럼 쏟아지는 영상 콘텐츠들이죠. 올해 하이브 브리핑에서는 아티스트의 IP를 이용한 사업들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공간인 더 시티 계획, 전 세계의 K-POP 팬들, 그리고 해외 투어를 못 보는 국내 팬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 송출 준비처럼 모두가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연예 기획사를 넘어 세계 최대 K-POP 유니버스 플랫폼이 되어가는 하이브가 초심을 찾아 팬들과 아티스트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이브의 엄청난 성장의 이유와 따라오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하이브의 원하는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까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까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